오후가 되자 동네 꼬마 녀석들의 웃음소리로 마을이 온통 떠들썩합니다. 아이들은 슈슈라 불리는 나무 썰매를 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야, 우리는 어렸을 때 눈썰매 탔는데 여기는 그냥 이 풀 위에서 바로 타는구나. 와, 오. 눈 위가 아니어도 나무 썰매는 아이들을 싣고 초원위를 쌩쌩 잘 도달립니다. 특별한 장치라도 달린 걸까요? 그 속도감은 눈썰매 저리 가랍니다. 그때 한 아이가 슈슈를 타다 말고 산에서 흘러오는 계곡물을 받아갑니다. 도대체 물을 무엇에 쓰려는 걸까요? 바로 썰매의 속도를 내는 비법입니다. 주책 맞지만 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그 형 한번 타도 돼? 형 한번 타도 돼? 아, 가린 채? 어떻게 타야 돼? 썰매를 타보겠다는 제게 소년이 친절하게 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가자, 가자. 초원을 가르는 힘찬 질주, 결과는 곤두박질입니다. 이민배 말이지. 아니 동행이 자랑이 말과 양떼가 뛰어노는 바로 그 옆이 놀이터가 되는 고원의 아이들. 썰매 타기를 끝낸 아이들이 삼삼오오 어딘가로 몰려갑니다. 무슨 일인지 어른들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명당자리를 꿰찬 아이들. 동네 어른들의 공연이 막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탈춤을 연상시키는 이 전통춤은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중요한 춤입니다. Why we have a yam dance is because now we are thanking to the yam for giving such life, livelihood. Because without yam, we cannot survive. We get butter, cheese, milk, everything. 겨울이 길어 농사를 짓기 힘든 고산지대에서 야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중요하고도 고마운 가축입니다. 주로 공연을 하는 시기는 야크가 살을 찌우는 6월 말이지만 오늘처럼 손님을 환영하는 의미로도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어디에서도 야크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위에 익숙한 몸을 가진 야크는 현재 주민들이 더 추운 고지대로 데려가 방목 중입니다. 아쉬움도 잠시.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야크가 너무도 정교해 마치 실제로 야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야크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순진한 메락 아이들이 왠지 깜빡 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크에게 잡힐세라 잽싸게 도망가는데요. 너른 초원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행복은 꼭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이른 아침부터 손길이 분주한 린첸의 아버지. 야크 젖으로 직접 만든 버터를 잔뜩 챙기고 계십니다.
말은 미루미기 줄리 나오겠나서 젤 땀내 질 땀내 여신 영원에서 여우미 영원에서 술 나세 디오디 공기 그래 He says for my son. So he says like from his side, nothing to give. So he is going to give this butter to me. 아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린첸의 아버지. 저에겐 오히려 더는 부족할 것 없는 큰 선물 같아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만을 남겨둔 시간. Very difficult to go back. Good weather. Yes. 저는 동부의 또 다른 곳으로, 그리고 린첸은 다시 수도 팀프로 돌아갑니다. 걱정과 아쉬움이 가득한 아버지와 친척들이 모두 나와 우리의 먼 길을 배웅합니다. 언제 다시 또 이곳을 찾게 될지 모르지만 돌아온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락의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4,000m 넘는 곳에 야크가 산다니 참 믿어지질 않습니다.